네, 안녕하세요. 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웹 디벨롭이라고 해서 영상 목록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를 왜 이렇게 웹 디벨롭이라고 따로 만들어 놨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강의가 HTML과 CSS가 있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두 개가 이제 합쳐져야 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만들면은 어느 재생 목록에 올려야 되지? 라는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웹 디벨롭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선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봐주시는 게 좋고요. 뭐 이전에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이다 하면은 바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또 물론 아직 자바스크립트랑 HTML과 CSS에서도 너무 기본적인 내용만 다뤘다 보니까 그 내용들 계속 보충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랑 병행해서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어느 정도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방법이랑 HTML과 CSS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제 이두 개를 어떻게 섞어야 되냐라는 그런 거를 좀 먼저 알려드리려고 이걸 먼저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HTML과 자바스크립트 짬뽕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를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HTML 내부에 스크립트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파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형식이죠.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 따로, HTML 따로, 뭐 CSS도 따로 이렇게 해서 HTML 안에서 이제 짬뽕 시키는 이 방식,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부 스크립트로 적용하는 방법부터 보시면요.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HTML 문서 안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면은 HTML 태그에는 헤드 태그가 있고 바디 태그가 있잖아요. 이둘중 아무 곳에나 이제 삽입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바디로 많이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방법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많이는 안 쓰죠, 이런 방식을. 이제 좀뭐 특별한 상황에서는 쓰일 수 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별도로 두고 거기서 관리 유지보수를 하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그래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이것도 이따가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제 HTML 외부 스크립트로 이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외부 파일로 이제 생성을 해서 그거를 HTML 파일에 삽입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적용하고 싶은 파일을 이제 HTML 문서에서 또 이것도 헤드 또는 바디 태그 안에서 이제 작성을 해주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나름 익숙하죠? 뭔가 이제 이미지 삽입하는 거랑 방식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라고 태그를 쓰고 여기에 속성값 소스를 넣어준 다음에 따옴표 안에 이제 어떤 경로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js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바로 외부 스크립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 내용은 경로가 뭐 땡땡 하고 뭐 하이 슬래시 js 슬래시 뭐 outline.j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예 온라인상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HTTP로 시작하는 그 경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자바스크립트를 HTML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이두 가지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코드 한번 보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직 공유를 안 해드렸을 텐데요. 이거 곧 올려서 본문에서는 GitHub 레포지토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빨리 업로드해서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웹이라는 이 폴더 안에 HTML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라인 바디, 인라인 헤드, 아웃라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JS 자바스크립트죠. outline.js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따가 뭐 링크 확인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코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라인 바디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 코드는 말 그냥 편하게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 보시면은 이게 느낌표 입력을 해서 자동 완성한 이런 코드고요. 여기에서 내부만 살짝 바꿔준 겁니다. 자, 타이틀은 그냥 내부 자바스크립트 삽입이라고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바디 부분에 보시면은 H1 해서 이거 헤드라인이죠? 제목 표시하는 자, 헬로 월드 출력하기 그러고 버튼 하고서 온 클릭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따옴표에서 이 헬로 월드라는 거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헬로 월드는 이제 밑에 있는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function 띄고 hello world 해서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자, 이거랑 여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버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p 태그 아이디는 hello라고 되어 있는 p 태그가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함수 명령을 보면은 자, document.getElementById 해서 id 이제 이 id를 갖고 오게 되는 이 메소드가 되겠고요. 자, 이거에서 hello를 가져와서 자, innerHTML 해서 hello world를 여기에서 출력을 해주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파일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inline body.html 열었고요. 자, hello world 출력하기라는 게 생겼고, 여기서 출력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밑에 hello world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정말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걸로 다 만족스럽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응용하는 방식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코드로 돌아왔어요. 인라인 헤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라인 헤드는 이 스크립트 태그가 바디에 있던 게 그대로 그냥 헤드로 올라와 있는 형태예요. 따로 달라진 부분 없고요. 이 위치 변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똑같이 동작한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Hello World 출력하기라는 H1 태그가 있고요. 여기서 페이지 소스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소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적어놓은 코드랑 똑같죠? 동일하게 나오는 거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출력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Hello World가 또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라인 태그를 이제 사용을 할때이 스크립트 태그가 헤드에 있어야 되냐, 바디에 있어야 되냐라는 이제 이 차이가 있지만은 뭐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보통 바디 태그 맨 마지막 쪽에 스크립트들을 많이 입력을 합니다. 이점 이제 염두에 두고 뭐 대세를 좀 따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다음 이제 아웃라인입니다. 아웃라인.html.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제가 헤드 태그에만 입력을 해놨는데요. 자, 스크립트 소스 해서 이 outline.js 요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가 이제 스크립트 태그 안에 이렇게 소스로 잡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웹 타이틀은 뭐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 적용하기가 되어 있고, 밑에는 또 동일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바스크립트 파일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 아까 봤던 내부 스크립트로 적혀 있던 코드가 그대로 외부 파일로 빠져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소스를 불러오면은 이 코드 안에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그대로 여기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인라인이랑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헬로 월드는 이 외부 스크립트에 있는 이 헬로 월드를 지칭하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이 hello world on click, 그러니까 클릭을 했을 때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 hello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hello world를 출력해줘라.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여기서 이제 뭐몇 가지, 아니 한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면은, 혹시나 이제 초보자분들, 저 같은 초보자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함수를 여러 개 작성할 수 있냐? 이거는 여기에 이제 function이라고 해서 계속 줄줄이
여기에 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적성해서 네,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계속 이제 코드들을 이제 추가를 하면서 함수들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이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처리할 것도 그냥 여기 이 코드 안에서 다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사실상 허무하게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막막했지만은 이렇게 함수 적용을 하면은 HTML에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적용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모르는 내용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